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고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여호와께서 계신데 자기가 알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야곱의 깨달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우상 조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유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동남아나 뭐 구라파나 가면은 조그만 마스코트 같은 거 팔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데 갔다면은 그 배불떼기 이렇게 중국 레스토랑에 가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거기에 복을 갖다 준다고 그런 것에서 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통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야곱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을 통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근데 야곱이 이 형편을 여러분께 아시잖아요. 어떤 형편에 혼자 들에 그리고 보따리 같은 것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잘 때 베개가 필요하죠.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저 같으면 옷이라도 구겨가지고 맞출 건데 야곱은 에라 그냥 돌이나 하나 가지고 베자 돌 베개. 옛날에 우리 한국에 가면은 시골에 목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들이 밤 주무실 때에 낮에 뭐 밤에 주무실 때는 아니고 네. 낮에 그 어디죠 그 우리로 갔던 리빙룸이죠. 이제 오픈돼 가지고 거기에 마루에 바람선 선해한데 창문 다 열고 목침 하고 주무시고 목침 같은.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혼자 어둠 속에.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려고? 죽을까 봐. 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사기를 쳤잖아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뺏었단 말이에요. 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 보기만 해라.
그럴 때에 엄마가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야곱을 피신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야곱은 혼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도 피해자죠. 하나의 편에, 엄마의 편에서 에서보다도 야곱을 내가 좋아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 엄마, 어떻게 보면 타이거 마음일지도 몰라. 아,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이걸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작전을 짜고 그래가지고 야곱도 그 동조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성경은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교육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엄마는 교육이 별로 그렇게 90점은 아니고 한 30점. 야곱이 잘 되는 건 좋은데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곱도 피해자죠. 그래, 그런 과거를 가지고 가라가는 대로 가는 동안에 날이 어두우니까 그냥 잘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야곱의 생각은 어떨까요? 야, 내가 엄마 말을 내가 안 들을 걸 했나? 근데 안 들을 수 없잖아. 엄마가 워낙 그냥 강하게 밀어붙인데. 그리고 나한테도 좋았고 나도 축복도 받고 싶어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교감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형한테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홀로 반성도 했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여러분이 혹시 홀로 될 때 없어요? 많잖아요. 목사님들은 가끔 홀로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선교지 같은 데 갔다 오느라면은 그때 이제 교회가 작아서 이제 저희 처하고 같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를 만나고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이렇게 참석하고 혼자 될 때가 많아요. 혼자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있죠. 김포공항에서 이제 올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한 1시간 늦어집니다. 이유는 엔진을 손볼 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다 그럴 때 엔진 심각하지 않나?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만일 엔진이 잘 고쳐지겠지만은 뭐 조금 고칠 거니까 한 시간이겠지. In case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가 혹시 벙 해서 죽어버릴 것 같으면 뭐 지금 같으면 그렇게 걱정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다 20대 30대니까 그때는 벌써 20, 30년 전이니까 우리 애들이 안 태어난 애도 있고 태어난 애도 있고 아장아장하는 애도 있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홀로 있으면 많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추에이션은 야곱의 실수로 엄마의 실수로 어쨌든 도망가는 형편인 거예요. 이때에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꿈을 통해서 아!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네. 이런 깨달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한 사람도 중요해.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또 한 사람도 중요해요. 수가상의 그 여인이 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베세다 그 저 우물감인가요? 그게 홀로 있을 때 물론 혼자는 아니죠. 수많은 병자들이 그 물이 끓으면 먼저 뛰어들라고 말이야. 그러나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이 이 혈우병 앓는
39년인 아니 몇 년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 혼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잖아요. 홀로.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 여잔지 남 여잔가 남자 이 병 예 남자 병자에게 성경 지식은 왜 김영철 목사님 저는 뭐 지식이 별로 자 그 혈액 그저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나를 이렇게 먼저 열 먼저 그, 뛰어가는 사람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다 너들 사람이 없습니다 예. 군중 속에 수많은 사람의 고독 그 사람을 찾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 두 사람이면 혼자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같이 하시겠다 아, 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러나 또 홀로 있을 때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같이 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 많이 모여 있을 때 강해 누가 그러냐면은 김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홍 목사는 그래요 예. 어쩌다가 한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어쩌다가 그냥 미국에서 오니까 실력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큰 교회 세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교회 같은 데 가서 설교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했어요 예. 또 우리 교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청년교회 말고도 우리 친구들 뭐 큰 교회 하는 교회 많아요 1,000명, 수백명 뭐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에 비하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가면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나왔을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빌리 그레함이라도 된 것 같은 이게 목사라고 다른 사람 안 그래요 목사 목사는요 사람이 많을 땐 강해 뭔가 된 것 같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1,000명이 모인 곳에 10,000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하지만 홀로 있을 때도 함께 합니다 아멘. 많이 있을 때도 강해야 되지만 홀로 있을 때 목사는 약해질 수가 많아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홀로 있을 때도 강해져야죠 이 강한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요 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건 제가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참 가면은 자녀들 모이고 우리 와이프도 보고 참 우리 그때 어머니 살아계신 어머님도 뵙고 참 좋겠다 친구들로 만나 굉장히 이런 것도 있지만 at the same time 다른 면에는 내가 이 비행기가 뻥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얼마 전에 그냥 뭐 몇백 명 죽은 막 그 저 칼기 사건도 있고 이랬잖아요. 뭐 김연인가 뭐 저거 예. 그러니까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홀로 있을 때 약해지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약해지다 보니까 예. 넘어지는 목사들 많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많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많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많잖아요.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수년 전에 뉴욕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뉴욕만 있습니까? 뭐 핀란이 있습니까? 뭐 한국 목사만 그렇습니까? 미국 목사도 그래요.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152번 쪽 같으면 왼쪽에 첼튼 베프티스트 초치가 있어요. 저 가끔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 한국 목사님이 왔어요. 1.5세 같은데 한국 목사님이 미국 목사로 온 거예요. 한국 설교, 미국 교회예요. 근데 그 전에 그 교회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7개의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그 컨퍼런스 때 저기
어떤 교수가 컨퍼런스 할 때 내가 좀 갔는데 그 목사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호대 좋고 인물 좋고 인사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 모일 때 강해. 아, 목사님들 만나면 좋고 막 그리고 성도를 만나면 강해요. 근데 홀로 있을 때 약하기 쉬운 게 목사들이야. 목사뿐만이 아니잖아요. 왕도 그렇잖아요. 다윗 왕. 다윗 왕. 알잖아요,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갔는데 홀로 있었다. 홀로. 홀로 있을 때. 아, 다윗 왕이 여자가 없어서 뭐 바세바가 굉장히 미인이라고. 아, 그 주위에 미인이 없겠어요. 홀로 있을 때 사탄과의 딜이라는 거예요. 딜. 그때 넘어갈 수 있어요. 목사만 그렇겠어요? 평신도는 안 그래요?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집사님들은 안 그래요? 홀로 있을 때에 강해야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하나의 example.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님의 이끄님을 받아 가셨다 그랬죠. 그 예수님 홀로 여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광야에서 골프 하셨나요? 광야에서 좌깅 하셨나요? 뭐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40일 기도한 이후에 큰 사건 하나는 마귀와 세판 파이팅을 첫째 아시잖아요 여러분. 떡사건 두 번째 아시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너희 주겠다. 떡을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배가 굉장히 고픈데 약떡 만들어 오면 난 능력도 있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만일 목사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쓰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예수님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명예죠. 목사들은 사람들 많을 땐 강해요. 평신도님들 사람들 많은 데는 굉장히 겸손하죠. 집사님, 장로님, 뭐 예, 그 아이고 새로 오신 분. 홀로 있을 때 강해야 돼요. 집에 가봐야지. 누구나 언젠가는 홀로 서게 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제가 아직 이야기할 군분은 아니지만 모르잖아요. 홀로 죽음을 맞는 거예요. 나는 친구들도 많이 보냈어요. 목사 친구도 보내고 네. 하다못해 조카도 보냈어요. 동생도 보냈어요. 홀로 가더라고 홀로. 부부가 아무리 의가 좋다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빠이 빡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책에도 못 봤어요. 뉴스에서도 못 봤어요. 홀로 가더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홀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친구가 대중이 이웃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We have to keep practice. Be alone. 그 시간은 뭐냐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시간.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시간.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아멘.
내가 홀로 있을 때, 홀로 여행할 때, 홀로 운전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방콕 같은 데 가면요, 방콕 뭐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제가 동양인이지만은 이렇게 방콕 거리를 지나가면 누가 붙어요. 아무리 동양인이지만은 방콕 사람의 여행자는 표가 나거든. 미국 말로 몇 사람 이야기해 졸라서는 어이 나도 친구가 있으니까 좋다고. 어유, 그러면서 너 나 저 드링크 하나 사줄래? 오케이. 드링크 사줬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어요. 아가씨인지 이게 다 짜고 되는 거야. 지가 그곳에 가서 혼자 갔어요. 죄송한데 그게 필리핀에서 일하는 건지 방콕에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그래요. 큰 나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인도 없어요. 우리 가족은 물론 없어요. 그럼 미국 컨퍼런스 참석했어요. 한국 사람도 없어요. 그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다윗과 같은 남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아멘. 우리는 성경에 굉장히 좋은 예가 있죠. 요셉.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귀를 보고 하다가 남편도 없고 요셉이 혼자 있을 때 창고에 있을 때 가서 했을 때에 요셉의 신앙 코람 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nobody see any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무슨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strong 강하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럿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한 홀로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7절을 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데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죠. 문.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죠.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 그랬어요. 문이라고.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꿈이 뭐예요?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왔다 왕래하는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왕래하는 천사가 왕래하는 내가 천국에 왔다 천국이 이곳에 왔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의 신비라는 거죠.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신비가 뭐예요? 보통 신비하면 기도하면 뭐를 보고 다 신비죠. 신비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더 큰 신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를 지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You're my 네가 나의 아들이다 네가 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주는 이 신비가 얼마나 신비예요 여러분. 무지막 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내가 어느 목사님 사무실을 방문하니까 워싱턴에 가서 그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을 다 옆에 놓으셨대요. 대통령만 보는 것도, 대통령하고 이렇게 어깨 나란히 찍은 것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딱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 성령님이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아까 기도하신 것 같이 용서함 받아서 이 길을 가는 거,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신비, 신비를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상한 신비가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는 사람 주시는데, 그러나 더 큰 신비는 여러분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모일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하나님 안에서 신비한 체험을 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